신경계든 근골격계든 어떤 환자든 어떤 회원이든 다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저도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올라운더가 되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장원석 박사입니다. 현재는 라이프에이드에서 스포츠의학 파트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초창기 피지컬 갤러리에 몇번 출연한 적도 있었고요.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친구가 이제 척수 손상 환자로 처음에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아예 이목 밑에부터는 꼼짝도 못하는 그 수술하신 의사분께서 이제 완전 손상이기 때문에 좋은 휠체어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너무 이제 절망하시고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이제 좀 도와달라고 했고, 아버님이 너무 열심히 이제 열정적으로 정말 모든 거를 다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이제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친구 재활을 도왔더니 너무 극적으로 이제 조금씩 발가락을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느낌 기억하고. 그렇지. 나중에 누워만 있던 이 친구가 앉게 되고 서게 되고. 조금만 더 해줘. 방향. 그렇지. 올라가. 그대로 올라가. 오케이. 나중에는 걷기까지. 봐봐. 1년 만에 극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병원을 퇴원을 하게 되고 학교를 복학을 했는데, 아버님이 한번 연락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한번 우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버님의 헌신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저만의 공은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영 선수를 관리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아픈 부분들이 많은 분이었어요. 좀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때 이제 런던 올림픽이 이제 시작됐었고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 친구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래도 전혀 이제 올림픽은 생각도 못했는데 국가대표까지 올라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참 저도 참 감사하죠. 네. 박사과정 졸업할 때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방송 프로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이셨는데, 교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 한번 방송 나가볼 생각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게 이제 생방이고 지상파 방송이고 내가 그래도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는 하나의 이제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출연하겠다고 하고 무사히 잘 넘겼어요. 몇주 있다가 작가님한테 이제 저한테 따로 다이렉트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또 방송할 수 없냐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용기를 가지고 그냥 질렀습니다. 근데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S, SBS, MBC, MBN, 뭐 YTN 라디오 등한 방송만 한 30회 이상 출연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동력이 된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재미교포이신 분이고 재활 트레이너시고, 이분이 복싱 선수를 트레이닝을 하면 그 복싱 선수는 그냥 챔피언이 됩니다. 테니스 선수를 관리를 했더니 이 테니스 선수가 우승을 해버리고 이제 아예 미국 국가대표 감독도 하시고 백악관까지 초청받아서 뭐 체육 쪽 자문위원회까지 하신, 미국에서는 이분을 마스터 서라고 부르는 서대식 씨라는 분입니다. 아니요, 그래도 국가대표 만들었지만 그분에 비해서는 정말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선수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재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통틀어서 아우러서 다 하더라고요. 올라운더시더라고요. 저도 올라운더가 되어야겠다. 신경계든 근골격계든 어떤 환자든 어떤 회원이든 다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저도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센터에서도 근무하고 병원에서도 근무하고 선수들도 관리하고 뭐 논문 투고도 하고 학생들 강의도 하고, 저도 제 학교를 다니면서 또 온라인 강의도 하고, 원래 제가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학부를 졸업하고 보니까 너무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이것저것 배운 거는 많은데 실제로 나와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절망스럽고, 이제 대학원까지 가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 그게 아니었어. 박사학위까지 가게 되고 박사학위를 무사히 졸업을 하고 나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가 계속 허무함이 남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데 또 학교를 가게 되고 물리치료학과를 가게 되고 영양학과를 가게 돼서 현재 이제 학위를 6개를 보유하게 됐는데요.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어떤 교육을 들었을 때 뭔가 바로 써먹거나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 단순히 뭐 책만 많이 읽었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책을 아예 안 읽는 사람보다 책한 권만 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인체 같은 경우에는요. 인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것만 가고 있으면요, 분명히 위험해집니다. 뻗어나가고 뻗어나가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항상 아쉬운 거는 이런 교육들이 과연 맞는 건가? 실제로 접목을 시키기에는 핀트가 좀 어긋나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워서 차라리 제가 강의하자, 정말 필요한 걸 강의하자 이 정도의 목표를 세웠다면은 이렇게 쭉 까지 못하고 이렇게 빙빙빙빙빙 돌면서 이렇게 왔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방에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됐어요. 20년 동안 고민한 끝에 그동안에 배운 노하우들을 좀 전수하는 그런 강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안타까운 게 교육을 듣고 나면은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이론적인 걸 배우고 이제 밖에 필드로 나가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다음날 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야. 기억을 못해. 그걸 다음날 써먹을 수 있어야지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으로 몇 가지 테크닉들을 알려줬더니 퍼포먼스를 내고 전후 비교를 했을 때 뭔가 효과를 봤을 때 친구들의 표정을 봤을 때 제가 오히려 또 뿌듯하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잘하고요. 지금도 연락하고 가끔씩 이제 카톡으로 교수님 덕분에 제가 뭐 어디에 취업을 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원하는 곳을 알아서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7, 8년 지나고 뭐 10년 가까이 지나도 교수님이 그때 알려준 그 기법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매출이 향상됐다. 뭐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 뭐 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 진짜 이게 교육이구나. 뭔가 차별화를 두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방송 제안 계속 들어오고 강의 요청 계속 들어오는데 요즘 병원에서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죠. 저 자신의 임상도 좀 더 쌓고 싶어서 근본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케어를 해주는 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항상 한편으로는 아 이런 거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지금 환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자들 만족도도 너무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정신없고 정말 열심히 지금 일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말에 하더라고요. 서울대는 주말에 하더라고요. 여기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뭔가 절실함이 있지 않을까 흔쾌히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회원이나 환자분들에 접목시키잖아요. 이게 과연 최상일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이 뭔지를 좀 알게 됐더라고요. 좀 많이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대라는 메리트도 있고 최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일기를 모집하는 거고요. 헬스 트레이너, 요가 강사, 필라테스 강사, 뭐 물리치료사, 운동 처방사, 건강운동관리사 일단 헬스 쪽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이면 다 좋고요. 창업은 하고 싶은데 내가 실력이 너무 부족해. 어떻게 세일즈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몰라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각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초청받아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두루두루 볼 수 있고 교육과정은 1, 2학기 1년 과정이고요. 마치고 시험까지 합격하면은 자격증도 주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현판까지 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특히 뭔가 좀 더 목마름이 있으시면 이 수업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